자, 선생님은 악하기 때문에 빨리 끝내주지 않습니다. 자, 다음 글에, 이 글에, 이 글은 주로 무엇에 대한 내용이었습니까? 1번! 1번이요? moving. 이때, moving의 뜻은 뭔가를 이동시키는 거야. 아주 값어치 있는 아트워크를 이동시키는 거. 맞나요? 다른 사항 없어요? 없어요.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와. 자, 두 번째. 우리 이거 내용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인기 있는, 유명한 예술 작품은 반드시 should 뭐뭐 해야 한다. 이동되어져야만 한다. with 무엇과 함께. care는 뭔가 신중함 또는 정성과 함께. 왜냐하면, not only expense. 그거는 단지 비쌀 뿐만 아니라 또한 뭐다? 답은 뭡니까? has 저기 첫 번째 줄에 has an important 그렇죠. has an important, 자, 어우, 잘했네요. 잠깐만요. 잘하겠네요. has an important culture value까지를 적으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에 거기 부분을 적으시면 되겠고. 아,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A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선택. A는 뭡니까? 4번. 자, 뭐라 했더니 첫 번째로, 여기에 대한 답이겠죠? 첫 번째로, 상자는 보통 뮤지엄에 24시간 동안 포장되기 전에 놓여진다. 뭐 이런 등등등. 이게 왜 들어가느냐? 1번은 뭡니까? 아, 답몇 번이라고요? 자, what should be done. 무엇이 be done 수동태로 do는 하다죠. done은 do의 과거 분사입니다. 그러면 be done은 행해지다. do는 하다, 해짐을 당하다는 뜻이니까 무엇이 반드시 해줘야만 하냐? 예술 작품은 overseas, 해외로 보내기 위해서. 오,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그 네. 다음에 3번에, 아, 4번에, 4번. B번에 들어가기 알맞는 말. B번, 4번이면 the least change, 가장 최소한의 변화. 맞아요. Special shows, terrible shaking, 끔찍한 흔들림, 다른 계절. A, B의 내용이 뭔가 볼까요, 우리? B. 자, 이러한 방식으로 작품들은 경험을 합니다. B를. 자, 앞에 내용 봤더니, 그들은요, 특별한 climate control로, 우리가 기후를 조절해 줄수 있는 그런 게 안에 들어있대. 이게 전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자, 그렇죠. 여기서는, 여기에 최소한의 변화는 날씨나 온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말안 나왔지만, 이러한 변화를 최소한 줄이기 위한 거라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치 않은 질문, 지문. 이거는 우리가 많이 해봤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1번부터 잠깐 볼게요. 물론, 중요한 아트워크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되어야만 한다. 자, 이게 지금 중요한 예술 작품이 취급되어야 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가치가 있다면, 인슈런스, 보험은 아마도 매우 비쌀 거다. 왜? 보험에 가입이 돼야 되니까. 3번, it is not easy. 쉽지 않다. decide. 결정하는 것. 누가 보험료를 지불할지. 그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험료를 누가 지불하는 게 아니고, 보험료가 비싸거나 보험이 꼭 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비싼가 등등등 것들이 나온 게 알맞겠죠. 답은 그래서 C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 어색한 내용. 다음에, which is not true. 사실이 아닌 거. 2번이라고 하니까 한번 우리가 믿고 봐볼까요? boxes for famous artwork. 이 아주 유명한 예술 작품을 위한 상자들은 스페셜리 특히나 특별하게 are made는 만들다의 수동태니까 만들어진다. right before packing 뭐 바로 전에 패킹은 그렇죠. 패킹하기 바로 전에 상자 그때 만들어지나요? 상자는 진즉 만들어져 있겠죠. 하지만 단지 패킹 전에 거기다가 체크만 해서 넣어놓기 때문에 답은 2번이 사실이 아닙니다. 자, 다음 거 갈게요. 안 했다고요? 자, 얼른 하세요. 자, 1번. 인기 있는 예술 작품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해야만 한다? 어? 사야만 해? 너 미쳤니? 갑자기 뭘 사야만 해? 귀중하니까 조심해야겠지. 뭐 해야 돼? carefully 되겠죠. 갑자기 아까쯤에 그 예리했던 그 머리는 어디 가고? 응? 네 파트가 아닌 건가 봐요? 여기가 네 파트인가 혹시? 아니에요. 자, 다음.
When it is moved. 그것이 박물관에서 박물관으로 이동되어질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알아두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 지호야, 이 네. takes가 시간이 걸리답니다. 그치. 아까 우리 그 문법할 때 했던 거. 우리도 알았어요. 자, 그거는 아니고 이거 그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시간이 걸릴 때 쓰는 비인칭 조이트입니다. 아까 했던 그 지문의 것과 똑같네요. 그죠? months면은 몇 달이 걸립니다. 뭐 하는데? 각각을 each move. 매번의 이사를 뭐 하는 거? 계획하는 거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air inside the box. 그 상자 속에 들어있는 이 공기는요. 자, must 반드시 be the same. 똑같아야만 한다. 무엇과? As the air in the museum. 그 박물관에 있는 공기와 습도나 이런 게 다 같아야 된다. 굉장히 어렵겠네요. Also, 또한 it is important. 그건 참 중요하다. 갑자기 그게 왜 나왔을까? 가주어. 이럴 때 가주어. 진주어는 to make sure 나머지 뭐뭐뭐뭐 여기까지. 와! 주어 겁나 길다. 그죠? 이러니 여기에 it를 가주어를 안 쓰면 이거 완전히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되나? 네, 그래요. 자.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make sure 뭔가를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여기는요, 또 문장이 뒤에가 선생님 어떻게 doesn't라는 동사가 들어가죠? 동사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또 개판이고 또 개판이에요. 이렇게 그런 경우는요, 당연히 이 둘 사이에는 또 다른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단어 바로 마법의 대시 들어가 있죠. 자, 대시 들어가죠. 굉장히 신경질 대시를 외치는 저 사람 있네. 자, 무엇을 분명히 해야 되느냐. 그 artwork, 예술작품은 너무 많이 뭐뭐 하지 않는다. 너무 많이 섞이지 않는다. 섞인다? 섞인다 어딨어요? 흔들리지 않는다. 아, 너는 지금 이 쉐이크를 섞는다라고 했어요. 아, 그러면 무슨 이게 저기 뭐 그 엄마, 부모님들이 추석 때 하시는 무슨 화투놀이에요? 섞게? 짝짝짝짝짝짝 섞어요? 이거를? 아, 그래요. 모나리자랑 뭐랑 막 섞어요? 와, 재밌겠네. 자, 예술적인 걸 그냥 구라로 그냥 승화시키는 저 머리. 자, 이때는 잘 흔들리지 않는다가 되겠죠. 섞는다가 아니고. 자, 황당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finally, security guard, 경비원들은요, 필요되어진다. 뭐 하기 위해서? protect.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아트워크를 누구로부터? 도둑놈들로부터. thieves.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네요. 뭔가 좀. 자, 자, 좋아요. 이건 제가 해드릴게요. 자, 하지만 A4에 적으셔야 됩니다. 자, No flash. 진짜요? No flash라고 앞에가 no가 나온 것을 봐서 이게 전체 부정입니다. 자, flashy photograph. No flash photograph allowed. 이 flash라는 것은 번쩍번쩍 빛나는 우리 그 촬영. 불빛으로 비치는 촬영은 허락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 여러분 실제로 그, 여러분 실제 그 유명한 절 같은 데 가시면, 절이나 이런 데 가시면, 거기 절 안에 있는 벽화라던가 이런 것들 사진 찍으러 그러면은 플래시 켜고 찍지 마라 그래요. 거기에서 다들. 좋아. 선생님도 그때는 몰랐는데 왜 못 찍게 하냐 했더니 이 플래시가 닿으면 닿는 게 플래시 강한 이게 플래시 터지면 벽화가 손상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 그 선생님이 가서 찍으려다가 못 찍었던 경험이 있어요. 자, 아마 여기도 같은 건 것 같아요. 자, 다음에 most art, 대부분의 art museum, 예술 박물관들은 don't want, 원치 않습니다. 누가? 안 보고 딴짓 할 거예요? 자, 원치 않습니다. 누구를요?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을. 방문객들을 원치 않은 게 아니라 방문객들이 뭐뭐 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자, 바로 카메라 플래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라고 문장에 나옵니다. 뭐 할 때? when they take pictures. 그들이 사진을 찍을 때. 자, 선생님이 말했던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나 왜 그럴까? 자, 거기에 대한 내용. 자, 카메라 플래시스는 can hurt painting. 이게 핵심이겠죠?
바로 이 그림들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It sounds strange. 그건 이상하게 들린다. 그러나 It's true. 그건 사실이다. 자, A camera flash. 이 카메라의 flash는 create, 만들어낸대요. heat, 열과 light, 빛을. 당연하죠. 플래시 순간 터뜨릴 때 나오는 열과 빛이 있을 겁니다. 이 열과 이 빛은 can damage, 피해를 줄수 있다 또는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아쿠아르트 같은 뜻이죠. 바로 the canvas, 캔버스. 네가 지금 안고 스케치북 캔버스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뒤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that the painting is on이라는 부분까지야. 잘 보시면 요렇게 뒤에 문장이 완벽한가요? 그 페인팅은 주어 있다 오는데 온 뒤에 뭐가 빠졌죠? 온 뒤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불완전한 문장. 자, 요렇게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캠퍼스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놓여 있는 캠퍼스를 손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들은요 심지어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 paint itself, 말 그대로 캔버스가 아니고 그림 그 자체를, paint 그 자체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paint, 물감을. 물론, of course, 하나의 카메라 플래시는 cannot hurt. 망가뜨릴 수가 없대요. 페인팅을, 그림을. 뭐야, 아까는 망가뜨린다면서. 여기는 하나가 아니라, 그러나, 박물관들은 걱정을 한다. 무엇에 관하여? The effect. 영향이죠. 무엇에? 그 많은 플래시들. Over many years. 몇년 동안에 한 번이 아니고, 왜냐면 방문객이 한 명이 아니고 수십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플래시를 쏴봐. 한 번씩만. 그럼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고, 얼마나 많은 열과 빛이 그 그림에 접하지게 되겠어요. 그죠? 자, 만약에 everyone uses, 모든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면, flash photography. 플래시를 켠 사진 촬영을 디펙 그 결과는요 will be great 어마어마할 거다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그렇죠 여기서는 부정적인 내용이 되겠죠 After a long time 긴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it will be like 이때 like는 뭐뭐처럼 뭐뭐와 같다죠 자 그것은 무엇과 같을 것이다? 자, 왜 이래? 빨리 나와. 저기요? 저기요? Leaving the painting out in the sun. 놔두는 것과 같답니다. 어디에다가? 페인팅을 태양 아래에다가. 태양 아래에다 놔두는 순간, 조금씩 조금씩 우리 그 뭐야 신발 같은 것도 태양빛에 오래 노출시키면 누렇게 떠요. 선생님 실제 그래서 선생님이 아끼는 신발을 고의 간직을 했어야 되는데 간직만 했어. 간직만 해가지고 선생님 신발장에 이렇게 그쪽이 이렇게 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그그 신발 뒤쪽만 누렇게 됐더라고. 버렸어요. 근데 이런 검은색은 그거 3 흰색이었어요. 흰색. AS 맡겨야 되는데. 아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손상돼서. 그거를, 그, AS 맡기려면 새로 사야 되더라고요.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사는 신발이었는데, 그냥 망가졌어요. 자, 그건 알고 싶지 않고, 네,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럼, 그때 알았어요. 아, 태양은 쥐약이다. 아주 좋지 않다. 자, 이 글의 주제는 뭘까요? 이 글의 주제는. 조금 전에 말했던, no flash를 왜 해야 되느냐라는 그, 이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손상이죠, 손상. 다음은 true와 F인데요. 열과 빛은요, 당신의 카메라 플래시로부터 만들어진다. 이거 사실이죠? true. 다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카메라 플래시들은 뭐만큼 나쁘다? 페인팅에게 태양빛만큼 나쁘다. 어우, true네요. 간만에 TT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이야. 아무리 선생님이 빨리 끝내주고 싶어도 이거 해석까지, 이거 단어까지는 하고 가야 되니까. 자연이라고? 자, turn on, 켜다.
잘 적으십시오.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 imagine 상상하다. electricity는 전기. 잘 적으십시오. 이것만 끝내면 바로 보내드릴게요. 네. 단어 다 했었죠? 단어는. 네. 그 다음에 faced는 얼굴 아닙니다. 제발 얼굴 하지 마세요. 얼굴. 진짜 얼굴 그만하세요. 자, 이때는요. 아, 진짜 오늘 컴퓨터 상태 개판이네. 직면한입니다. 마주하게 된, 마주하게 된. 어려운 단어 안 쓰겠습니다. 마주하게 된. 그 다음에 이거는 페루라는 그 나라죠, 페루. 네, 페루 있습니다. 페루. 페루. 자, 그 다음에 be located in 이랑까지 이 세 단어. 어디 어디에 위치하다. be located, be라는 것은 비동사란 뜻이에요. be located in 하면 어디 어디에 위치하다. 그 바로 옆에 rainforest는 열대우림이죠. 열대우림. 그 다음에 같은 줄에 access, 접근. access to는 무엇 무엇으로의 접근입니다. 자, 계속. 빌리저란 것은 마을 사람들. 같은 줄 뒤에 플랜티스, 플랜트. 이 플랜트는 식물이 아니고 발전소, 발전소. 그럼 발전, 어? 미안해요. 식물 맞네요. 어떻게? 여기는 진짜 식물이네요. 오야.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 아주 대박이죠? 고맙습니다. 자, 자 선생님도.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bulb는 전구입니다. bulb 전구. 자, 쟤는 잠이 오는 옹알이를 하네요. 자, 그 actually 실제로. 그 다음에 work는 기능하다, 작용, 작동하다, 작동하다. 그 다음에 turn into. 자, 이때는 turn A into B입니다. turn A into B. 뜻은 A를 B로 바꾸다. A를 B로 바꾸다. 그 다음에 produce, 생산하다. waste는 폐기물 또는 사람 몸에서 나오는. 네. 똥, 알죠? 근데요, 그거 너무. 똥똥똥 하지 마세요! 자. 선생님 좋아하는 게 있잖아. 선생님 좋아하는 똥이라고요? 자. 같은 줄에 enter, 어디 어디로 들어가다. 그 옆에 soil, 이거 누가 soil, soil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데, soil 아니고 soil이면 soil. 저 아니에요. 누구냐, 도대체? soil은요, 땅입니다, 흙. 그 자꾸 soil, soil 그래. 저 아니에요. 너한테 뭐, 뭐라 안 했습니다, 승현아. 자, 그 뒤에 creature. 생물체, 생명체. 생물체? 꿈이 있나? 생명체. 생물체 이상하네. 그 다음에, break up은 잘게 부수다. 잘게 부수다. break up, 잘게 부수다. 분해하다란 말이죠, 분해하다. 분해하다. 네. 그 다음에 take in은 흡수하다. take in은 흡수하다. 같은 줄에 store는 저장하다. 저장하다. 그 다음에 light란 단어는 동사로 쓰인 light, 불을 밝히다. 불을 밝히다. 자, 다음 줄에 be filled with는 무엇으로 가득 차다. 무엇 무엇으로 가득 차다. 자, 그 다음 줄 donate, 기부하다. 선생님이 잘하는 거죠. 기부하다. 선생님 기부. 선생님이 기부를 잘해요. 굉장히 잘합니다.
선생님 몰랐어요? 선생님 박착한이에요. 박착한이. 현현. 아, 선생님 현현도 자주 합니다. 자, 이 정도 하시면 여러분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